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목요일 KBS 와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즉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가 통일강연회로 송년회를 의미 있게 개최했습니다. 올해 가을 출범한 18기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는 어제 저녁 터킬라 라마다인 호텔에서 송년회 밤을 열었습니다. 노덕환 회장은 2016-2017년에 격동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내년에는 시애틀 평통이나 모국이나 흩어진 마음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에 대해 평창올림픽은 구군을 결정짓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회장은 지역 한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한인들의 평창올림픽의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애틀 민주평통 자문위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동포사회의 모든 분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평통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겸한 마지막 행사입니다. 즐겁게 그리고 다 함께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박경식 부총영사의 통일 강연이 있었습니다. 박경식 부총영사는 통일부에서 출간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책자의 내용을 소개하고 한반도 주변 강국의 상황과 국제 질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월 통일부에서 발간한 이 책자는 후보 시절 공약부터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함께 통일의 노래로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